엄마랑 아빠랑 언제까지 같이 잘 거야? 따로 잘 때가 된 것 같아. 엄마랑 잘 거야. 엄마랑 잘 거야? 너 초등학교 1학년인데? 나 아직 6살밖에 안 돼. 응? 너 8살이잖아. 나 6살이야. 왜? 만 6살. 야, 정아리 뭐 갖고 싶은 거 있어? 어, 있지. 뭐? 포켓몬 봐. 저거 그 어느 거보다 힘든데. 그거 구하기 진짜 힘든데. 저기 쉽지 않아요. 응. 근데? 근데 뭐? 아니, 그러니까. 사고 싶다는 거 다 사준다. 그러니까 그거 구해주면 따로 자겠다? 응. 진짜지? 되게 치열해. 막내 아들이네. 아준아. 네? 아리나. 응? 너네 이제 분가해야지. 분가요? 분가요? 어. 분가. 엄마랑 아빠랑 언제까지 같이 잘 거야? 따로 잘 때가 된 것 같아. 큰아들? 어떻게 생각하나? 그러면 내 방에 에어컨을 설치해 주던가. 에어컨? 에어컨만 있으면 따로 잘 수 있다라는 얘기지. 하준이는 뭐 중학생이니까 충분히. 그럼. 할인이는? 나? 응. 아, 할인이. 엄마랑 잘 거야. 엄마랑 잘 거야? 너 초등학교 1학년인데? 나 아직 6살밖에 안 돼. 응? 너 8살이잖아. 나 6살이야. 왜? 만 6살. 야, 정아리. 너 만약에 따로 자면 선물 갖고 싶다는 거 다 사줄게. 뭐 갖고 싶은 거 있어? 어, 있지. 뭐? 포켓몬 봐. 저거 그 어느 거보다 힘든데. 그거 구하기 진짜 힘든데. 저기 쉽지 않아요. 응. 근데? 어. 근데 뭐? 아니, 그러니까. 사고 싶다는 거 다 사준다. 그러니까 그거 구해주면 따로 자겠다? 응. 진짜지? 되게 치열해. 뭐 하지 말라 그랬는데. 네, 자라고 그랬는데. 침실로 딱이구만. 왜요? 좀 치워주면 되겠다. 아이들을 독립시키고 아이들을 분가시키기 위해서는 이곳에서 자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게끔 만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서 좀 깔끔하게 치운 거죠. 정리를 하는. 방을 깨끗하게 잠자고 싶게 만들어준다. 책상을. 정리를 해준다. 좋은 생각이네요. 이 방은 오로지 잠만 잘 수 있는 방으로. 시켜야 되는 거구나. 물 부나요, 바닥에? 왜요, 왜요, 왜요? 아니, 설마? 큰일 났다, 씨. 큰일 났다, 씨. 바닥 긁혔네. 긁혔네. 어떡해? 뭘 하려고 하지 마, 알았지? 가만히 있어, 그냥. 어머, 어떡해.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어떡하냐? 어머. 아이고야. 다녀왔습니다. 아, 얘기 들어왔어. 다녀왔습니다. 응? 짜잔! 어, 뭐야? 아니, 나 일로 와봐. 여기 너네들이 앞으로 잠잘 공간. 괜찮네. 아, 괜찮지? 에어컨 없어도 되겠지? 어. 그치? 그래도 좋아요. 너 2층에서 잘 거야? 1층에서 잘 거야? 2층. 2층에서? 정아린! 응. 너 2층에서 잘 거야? 1층에서 잘 거야? 나 엄마랑 줘. 무슨 소리야? 엄마랑 잠자잖아. 아유. 아빠가 포켓몬 빵 사주면 너 여기서 자기로 했잖아, 형아랑. 아직 안 사줬다, 그리고. 그렇죠. 응, 아빠가 사줄게. 언제? 가자. 진짜 가는 거지? 그래. 지금 당장이요. 지금 당장 사준다고 살 수 있는 빵이 아니에요. 지금 태우 씨가 물정을 더 모르네, 내가 보니까. 포켓몬 빵 구하면 응? 너 정말 따로 잘 수 있는 거지? 응, 당연하지. 몇 번을 물어보나요? 어? 따로 배우고 싶은 이 아빠의 이, 와, 진짜. 와, 빵 사러 갔어요. 차 타고 가, 빵 사러. 가서 물어보자. 안녕하세요. 여기 혹시 포켓몬 빵 있어요? 이거는 새벽에 네. 줄 서 있어도 사기 힘든데. 나는 저 상황이 너무 웃긴 게 새벽에 와서 줄 서도 살까 말까 한데 너무 대낮에 가서 지금 물어본다는 걸 진짜 물정을 몰라요. 세상 물정 몰라. 아빠 거짓말이야. 내가? 응. 왜? 포켓몬 빵 사준다는 게 안 돼. 아니, 아빠가 사줄 마음이 있는데 여기에 없는 거잖아. 그게 무슨 거짓말이야. 그게 거짓말이지, 꼭 사준다면서. 꼭 사줄게. 약속을 못 지킨 거고. 아, 이거 이러다가 그 빵집 본사까지 가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안녕하세요. 포켓몬빵 있는지 찾아봐봐. 어, 너 이거 포켓몬 스티커야? 그거 여기 근처에 파는 데 있어? 아, 있긴 있어요. 어디에? 또 정보는 애들이 빨리 지 후문을 나를 데려가고. 어, 일단지 후문에서. 어, 안녕히 계세요. 여기에 있을까? 오늘 너희들 자기 전까지 아빠가 꼭 구해줄 거야. 야, 예. 온 일산의 모든 편의점을 다 돌아보는 이런 열정. 지금 정태호 씨한테는 정말 저빵이 필요하거든요, 다른 의미로. 그럼요. 포켓몬빵 있어요? 포켓몬빵 지금 없어요. 없어요? 없지. 이거 못 구해. 이거 난리야, 지금. 아. 아빠는 못 구했다. 아빠는 구할 거다. 근데 못 구한다. 왜? 포켓몬빵 못 구해. 아이고, 어떡해. 너무 갖고 싶은데. 정아리, 아빠 봐봐. 왜 그렇게 실망해? 아직 해가 저물지 않았어. 아, 아빠의 의지. 인터넷으로 어? 한번 찾아볼게. 포켓몬빵을. 포켓몬빵. 있다! 있어. 있어, 있어? 어디, 어디? 보여줘. 포켓몬빵 팝니다. 어머. 2분 전, 2분 전에 올렸어. 빨리 가. 아싸! 하룡이는 천지다! 중고거래 사이트에 그 포켓몬빵이 있더라고요. 우리 가까운 지역에. 그래서 바로 달려갔죠. 오, 왔다. 됐다. 혹시 오늘 당근? 오! 아, 예. 당근. 빵. 포켓몬, 예, 빵. 네. 아, 고맙습니다. 네. 어디, 어디? 네. 은인이십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야, 이게 왜? 지금 놀라운 게 네. 모든 사람이 행복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판매자도 행복하지. 네. 지금 우리 아들 너무 행복하지. 너무 행복하지. 아빠 제일 행복하지. 그러니까 은인이래, 은인. 아, 이거 정말 이렇게 멋진 서로 친구 사이. 얻을 걸 얻었어. 좋은 거야? 파이리빵. 파이리빵. 어, 이게 파이리빵이야. 최애빵이네. 아, 파이리. 하이파이! 예! 아. 오늘 따로 자? 어머나. 아, 이제 진짜지? 그러면 모두 다 행복한가요? 드디어 분가를 하나요? 자, 아빠는 엄마랑 잘게. 됐지? 응. 됐어. 오늘 형이랑 이거 빵 먹으면서 스티커 놀이 해? 가자. 스티커 놀이 하면 안 돼. 이게 가격이 얼마나 좋은 것 같아. 그럼 어떻게? 간직하다가 나중에 팔아야 돼. 네? 간직하다가. 나중에 판답니다. 이거는 하린아. 응. 오늘 엄마랑 처음 떨어져서 사는데 기분이 어때? 슬퍼. 아, 슬퍼. 슬프기만 해? 아니. 그럼? 좋은 점도 있어. 어떤 점이요? 포켓몬빵. 아. 다행이네. 엄마가 귀가했네요. 뭐야? 왜 불이 켜져 있어? 얘들아. 응. 여기서 뭐해? 자지. 잔다고? 자려고. 여기서? 응. 무슨 일이야? 나 여기에서 잘 거야. 진짜? 좋아하는 거지, 자면 됩니다. 희한하네. 오빠. 왜요? 뭐해? 에? 뭐 하는 거야? 뭐 하는 거야? 야, 정말. 애들 분가시켰어. 왜, 무슨 분가? 오늘 분가 기념일 선물. 하린이가 절대 안 잔다고 했을 텐데. 무조건 지킬 수밖에 없는 약속을 했지. 씻고 와. 야, 피곤할 텐데 씻고 오래. 옷 갈아입고 올게. 알았어, 금방 온대. 야, 정말. 난리 났네, 난리 났어. 이게 얼마만이야. 그러게. 어머나. 웬일이야. 이거 참. 이거까지 우리가 보는 건가요? 이 집안은 참 좋아요. 네. 그동안 내가 얼마나 여보 옆에서 자고 싶었는지 알아? 관심도 없고. 치였어? 자자. 아, 난리 났네. 살살.
내가 엄마랑 잘 거야. 그러니까. 맞죠? 총어린. 너 뭐야? 너 아빠가 포켓몬빵 사줬잖아. 약속 안 지켜? 엄마 내 거야. 엄마 내 소리야. 엄마 내 여자야. 야, 너 진짜 치사해. 물거품이 됐어요. 모든 것이 물거품으로. 진짜 한번 성공하기 힘드네요. 내일 또 포켓몬빵 사러 또 찾으러 다녀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돼요?